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에 가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따뜻한 차를 한잔하면서 시작할까요? 좋아요.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차는. 이 차 따라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더라? 사진 영상 하는 분들한테 어디가 괜찮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아까 거기 이제 추천해 주신 거야.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우도 가는 거 추천한다고 해서 우도를 계획에 갑자기 듣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좀 생각 짓고 나서 얘기 좀 해봐야 돼. 우도는 일정을 좀 많이 잡아먹으니까 네. 일제 서귀포. 제 옛날 숙소는
안정해져 있고요. 근데 내 생각엔 우리가 일정을 좀 많이 여유롭게 다니기로 했으니까 많이 보러 다니거나 많이 멀어 다니거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곳 위주로 해서 한두 군데 후보를 좀 많이 정해요. 한두 군데 정도 후보를 정해놓고 대략적인 계획만 짜고 좀 유동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요. 차 끌고 다닐 거니까. 네. 그래서 함덕, 서귀포 정반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둘째 날엔 거의 서귀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와중에 있는 곳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자기가 우도 가고 싶다 그랬죠? 네. 우도로 가면 왔다가 우도 갔다가 바로 둘째 날 호텔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뭐 비자림도 있고 월정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틀째에는 비자림이랑 월정리를 가야 하는 게 맞겠네요. 이틀째. 네, 둘째 날. 어차피 근처에 있는 김에 갔다가 또 그 근처에 뭐 맛집 있으면 맛집도 가고. 맞아요. 우도는 천천히 갑시다. 아까 그 랍스타 요리 있잖아요. 아. 내가 카톡으로 보내준 랍스타 요리. 그게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서 뭐 이렇게 브이로그나 이런 거 하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욕심이 조금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즐거운 추억이니까. 맞아요. 좀 더. 근데 우도는 시간도 많이 들고. 맞아요. 거기서 그걸 먹으면 비용도 좀 그렇고. 하루 잡고 가야지. 아니 반나절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전날 일어나서 우리가 막 엄청 열심히 빨리 일어나서 막 또 다닐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남덕에서 거기 해변 구경하고 아침에 산책도 하고 산책하고 아침 먹고 라고 하면 오전에 반은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은 대체 오전부터 그러니까 뭐 10시 11시부터 여기 호텔 들어가는 3시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4시간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때 우도를 갔다 오면 엄청 바쁘갈 것 같거든. 여보. 네. 저기 딴 건 맛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밥만 집중 공략하는 게? 맛없는 게 아니라. 아니 뭐야, 딴 게 맛없는 게 아니라 이게 맛있어. 맛이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아니 그래서 사실 딱 지금 마지막 하나 마음으로 먹고 이제 과일을 먹을까 하다가 이거 다 자기 주려고 안 먹으려고. 말을 못한 거. 뭐, 일단 아 하세요. 아. 아 그러면은 아 참 내가 올레길은 좀 찾아봤는데요. 올레길은 유모차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리고 올레길이 엄청 길더라고요. 18km 막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차 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니까 올 때 똑같이 그 길을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올레길은 이번 여행에서는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팟 위주로 딱 갔을 때 멋있고 뭐 힐링되는 그런 곳 위주로 차 타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곳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근데 올레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우리는 어쨌든 이거는 전반적인 얘긴데 먹어 여보.
처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유아체험으로 검색을 하면 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아체험 한번 검색해볼까? 제주도 유아체험. 몇 시에 일어날까 보통. 근데 또 여행이고 하니까 그래도 또 전날 일찍 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7시에는 일어나서 그래도 하루 시작하는 게 8시 9시 10시 너무 좀 크게 적었다. 11시. 나는 좀 꼼꼼히 스타일이니까. 너무 빨리 잡은 것 같아. 7시요? 근데 7시에 일어나도 뭐 씻고 뭐 하고 하다 보면 9시쯤에 다 오지 않을까요? 9시로 바꿔야지. 11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되게 바보 같다. 1, 2, 3, 4 이렇게 쓰니까 5시 그래 적당하다 이게. 어쨌든 저녁 이후에는 우리가 숙소에서 쉴 가능성이 커요. 애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전날 이때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정된 일정은 이날 3시에 물놀이 할 거예요. 네. 이때도 아침에도 물놀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맛집만 먹을 것만 찾으면 돼요. 이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날 9시 비행기죠. 네. 이만한 비행기 공항.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날 저녁 오전 4일 오전이랑 5일 오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고 치면 돼요. 내 생각에 일정이 4개만 있어도 빡빡할 것 같아. 밥도 먹어야 되잖아 중간중간. 나는 근데 비자림님 가보고 싶은데 여원이랑 같이 갈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에요. 비자림이요? 그래요.
하면 안 돼. 지금 알아보기로 해놓고 하나도 안 알아보고 얘기해줘. 자기 찾아본 거. 다 댓글에 보여놨지요. 있어서요. 여기서 잠깐 들려서 구경도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바로 이동해서 월정리를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비자림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해변 한번 봤으니까 아까 월정리 해변은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더 이쁜 해변 봤으니까 난 비자림 가고 싶어요. 네. 미로 공원도 있어요. 무슨 메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와.
그건 뭐지? 막 골뱅이 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건 뭐지? 이거는 운영하신 분인가 보다. 와, 여기 엄청 맛있어 보인다. 햄버거집. 그쵸. 가자. 근데 맛있어 보이는 건 다 찍어보는 거예요. 어디였죠 이름? 여보 근데 자기도 그림자가 너무 생겨요. 여기가 안 보여요. 자기 뭐였죠? 김영한박 집. 여기도 많이 나오네. 결국 우리는 이탈리아 서양식으로 가는군요. 점심 먹고 아침은 거기서 나온다고 했나요? 조식? 아니 사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조식 사 먹어. 어, 조식을 그만. 거기 조식을 한번 볼까? 여보, 장난 아니죠? 이거 봐요. 커피야, 이게. 어. 비주얼 장난 아니죠? 가봅시다. 거기 이름 뭐예요? 쪼물라 카페. 쪼글라 카페. 쪼글라. 어. 아, 여기도 김영우 라인가 보다. 아까 말했던. 김영우 라인? 예. 네. 쪼글락이에요. 어, 쪼글락. 이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 사람들이 여기 김영호라 이게 아 사진 찍으러 갔는데구나 갑시다 우리 가서 사진 많이 찍읍시다 그래서 그럼. 앨범 하나 만들자 그래요 근데 나는 막 되게 예쁜 곳 가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멈췄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때 생기는 이벤트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영에서 밥을 먹는 게 낫겠다. 비자림 근처엔 배운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새로 고칠 수 없다고 나오지? 이상하네. 지금이면 지금 다음
자주 가면은 그럴 것 같다고. 3월 30일에서 4월 5일 사이가 제일 예쁘대. 어, 폈을 것 같은데. 딱 우리 갈 때다, 그치? 가자, 거기 가자. 그치? 어디 있냐면, 아, 유채꽃 도로네, 이름이. 어느 쯤이에요? 어, 가는 길에 있겠다. 아, 그러면 비 자리면서 가면서 지나가자. 유채꽃도로. 어. 독산로. 독산로. 어, 독산로. 그래서 여기서 뭐 내려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러면 예쁘잖아요. 좋아요. 여보. 네. 옷 예쁘게 입고 가야겠다. 네. 사련이 숲. 여기 엄청 많이 찍는던데. 독산로 근처에 있나봐요. 그래요? 어. 비자... 근데 너무 일정 많으면 우리 아, 그러니까. 집 벌써 3개예요. 아니 그냥 찾아보고 어, 있어요. 그래요? 저기 보시 남원읍 사련이 오름공지 15km. 와 이게 빨리 봤죠? 뭐예요? 어디에요? 사련이 숲. 엄청 예쁘다. 와 작품 사진 아니에요? 그건 말 봐. 말 너무 위풍당당하게 서 있어. 아 여기 맞아. 제주도에서 스냅 찍고 이러면 여기 꼭 찍더라. 아 알겠다. 그래서 어딘지 알겠지. 어, 내 친구도 거기서 그, 저런 저런 나무 있는 데서 찍은 것 같아. 응. 뭐 이렇게. 날에 사실 바쁘잖아요. 사실 내가 보기엔 비자림 가면 끝날 것 같거든요. 김녕 갔다가 해변 갔다가 비자림 갔다가 그러면은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둘째 날도 이 호텔에서 묵을까? 아 그래도 되지. 아 다시 동산을 그러면서 복합원데 좀 더 이렇게 가보고 하면 더 예쁘지. 네, 우리는 많이 갈 거 생각하면 답이 없어. 저긴 짧아요. 여보, 그리고 여기 호텔 들어와서 네. 들어가기 전에 마트 들려서 장도 봐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이날 밤에 올까? 공항 근처로 해서. 뭐 그렇게 해도 되죠. 트렁크에 넣고 다녀요. 과일 같은 거. 뭐 과일은 사 먹을 수 있는데 많은데 여운이 먹을 아, 거랑. 맞아, 맞아. 그러면
호텔은 지금 예약해야 되나요? 어떤 거요? 또 우리 묵었던 호텔이요. 예약해야 돼요. 근데 꼭 거기 아니더라도 그 근처라도 그 근처도 괜찮고 어차피 저녁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니까. 엄청 멀리 있다. 안 되겠다. 어떤 거요? 이 사람은 여기 여기래. 아 멀리 있네. 가자. 안 돼. 왜요? 안 돼. 이런 게 또 있다 그랬어. 아, 또 있대요. 응. 아니 여기면 가는 길이야 여보. 비자림 가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까. 아저씨 위치 다시 봐봐요. 지웠는데. 지웠어요. 뭐라고 찍었나요? 쉬림프 박스. 네이버에 찍으면 나와요. 이게 밥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여보 나 이것도 먹고 싶어요. 제주도 전복김밥. 여보 이건 공항 근처에 있대요. 봐봐요. 저 김만복 이건데 이건데 이렇게 어. 떡볶이 맛있겠다. 아 오징어구나. 오징어 무침 김밥과 환상의 콜라보래요. 저녁에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으면 가도 괜찮아요. 아, 그러네요. 미리 사놔도 되고 아니면 전날. 그렇게 할까요? 9,000원이에요 아까 그거. 어. 새우 몇 마리였죠? 한 8마리, 7마리. 밑에 밥이 있어. 어, 그렇군요. 여보, 여기 비사림 가게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봐봐요. 우리 월정리에서
자리에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세워 한 곳 들려서 벗고 가면 돼요. 알았죠? 네. 난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한 걸 꼭 먹게 해주고 싶어. 오늘은 여기까지.